이상크 키웠습니다. 오늘은 펀치랑 킥콤보 한번 제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분은 상대방 보고 좀 실력이 되신 분들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원투훅 주고 로킥 주고 이 다리 바로 놔서 뒤돌려차기를 접어서 대회가 하실 것 같아요. 무섭다. 이 뒤였으니까. 네, 조금 가까이 올까요? 괜찮아요? 네. 원투훅에 로킥 주고 왕민찬 이렇게 해주실 겁니다. 이제 돌려서 차는 거. 로 주고 바로 뒤돌려차기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무릎하고 팔꿈을 주실 건데 무릎은 이쪽 킥 미트 배 위에 올려주시고 위에다 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찔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세게 차면 안 되고 일단 넣어주는 거가 위로 올라가지 않게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원트 후에 니 킥을 정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미들킥하고 똑같이 사선으로 옆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미들킥 이렇게 들어가고 오른발 뒤로 빠지면 놓고 일곱까지 가볼게요. 그래서 원투 후에 킥을 이렇게 주고 일곱을 줍니다. 네, 이렇게. 네, 마지막은 원투 로킥 주고 훅 주고 하이킥 가실 거예요. 자, 원투 후에 로킥 따닥 잡고 하이킥까지 이거를 정면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부터 재밌게 가볼게요. 제가 맞는 형상인 거 아니죠? 네, 이거 맞는 형상. 자, 다시 원투 후에 로킥 뒤돌려차기 배에다가 안녕 이렇게 하는 거. 안녕. 네, 니킥 가면 니킥 니킥을 목에 니킥 주고 너가 아이고 하는 거. 오늘 마음 먹었네. 네, 그리고 마지막 원턱 주고 로킥 주고 훅 주고 나이 킥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